추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용도지를 공부했는데, 이 용도적 중 건축물 건축할 때 청수제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합니다. 4층에만 건축해라라는 지역이 있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4번 돌아가겠는데요. 자연치락주 중요합니다. 자연치락주에서는 몇 층에 밖에 붙이는가? 4층이야. 꼭 아시고. 그다음에 녹지역 3개 보생자, 관리지역 3개 보생계 관리 다 4층에 밖에 붙입니다. 그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도 4층에 밖에 못 지죠. 저층 주택 4층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인 땅이라 합시다. 여기에 있는 땅에다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런 것만 건축해라라고 하고 있고 4층에만 건축을 하도록 규제하는데, 근데 특별한 해 특례로서 이건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도입했던 주택이 있는데요. 그걸 도시형생활태로 하고 도시형생활태 중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두 가지만 특별한 예를 인정해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냐? 5층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다 4층에밖에 못 칩니다. 그리고 별표 두 가지도 잘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했다, 뭐 여러분 따했다, 공원 만들겠다라고 할때 도시 군가로 입안했었다 결정하죠.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되게 되면 도시 군계획 시설로 결정고시했다 그랬죠. 그렇게 결정고시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공정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결정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수자가 내땅좀 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고 실식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일 때에는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 청구가 가능하죠. 매수 청구를 받았던 의무자들, 매수자들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가 없지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때 못 사겠다라고 결정 통보 왔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이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나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할수 있는데, 이때 건축물은 몇 층에만 가능하냐? 3층에만. 이게 중요해. 4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3층에만 된다. 이때 3층이 아닌 단독택하고 단독택, 그다음에 1종 근생하고 그다음에 2종 근생. 2종 근생 네 가지 채. 단, 노, 안, 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 죄안 된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이거 3층에만 가능하고 허가했다 포인트 잡고 허가 받아야 그나마 가능하다. 신고 안 된다. 4층 이상 안 된다. 이거 꼭 아시고, 또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을 좀 곳에 놓고 언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바로 그 결정 시부터 몇 개월 내 단계별 집행률 수립하도록 돼 있나요? 단계별 집행.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립한데,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몇년 이내에 수립해야 돼? 언제까지 수립해야 될까요? 원칙은 3개월 이내. 몇 개월? 이게 개정됐단 말이에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내에 수립하고, 다만 도시및 주거환경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그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법에 따라 결정 고시가 의제될 때는 바로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원칙은 3개월 이내. 그 기간 내 최소한도 늦어도 2년입니다. 2년에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수립을 하지 않는 부지가 돼서 이 안에 있는 지역민한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아까 건축물 건축가 공장을 설치가 되지 말도록 했었던 것을 규정 하나 좀 풀어주죠. 그때는 허가 받아서 세 가지 할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가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로 개축, 재축, 허가받아 할수 있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때 이 가서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할 때몇 층에만 되냐? 3층이야. 그거, 그게 나와있죠. 3번, 3번 별표. 도시 군계획시설 그 예정지에서 허가받아 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몇 층에만 된다고요? 3층이야. 33페이지로 마지막 줄이 있었죠.
자,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건축법에서 우리가 그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 도시 군계획 시세 나왔다 그러면 층수는 몇 층이 아마 되냐? 3층이야. 그리고 반드시 뭐 받아야 되냐? 허가. 이거 꼭 두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넘어가셔서 자, 34페이지 보면 이와 같이 층수 제한을 받는 장소에서는 건축물 층수 산재 문제가 중요하겠죠. 넘어가서 보면 건축법의 그 층수 산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 이 하나의 건축물을 지하 지상으로 만들 때에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제한다? 제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2번,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를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는가? 4미터 수치함기.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가 달라. 이쪽은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쪽은 4층, 이쪽은 7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면 건축물 각 부분에서 층수가 다르면 어떻게 그 건축물 층수를 계산하는가? 그중 가장 많은 층수. 그러면 아까 이쪽은 4층, 이쪽은 7층이면 7층짜리가 되겠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을 옥상 보면요, 승강기탑, 계단탑, 망로, 옥탑 이런 걸볼수 있어요. 옥상에 그런 거 보죠? 볼수 있잖아요. 옥상에 있는 그 수평 평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그것도 층수로 산입해 버리고요. 8분의 1을 내하면 층수에서 제합니다. 다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공동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것을 주거 전용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옥상 부분의 수평 평면적 합계가 그 건축 면적의 6분의 1을 지나서 초과하면 옥상부터 층수 산정 시 산입하고 그러면 6분의 1이라면 바로 층수 산정 시에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자의 특례. 아까 용도지역이 이렇게 정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서는 대통령령에 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보려면 대통령령을 보면 되는데, 근데 그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 용도지역 어느 용도지역이든 이게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 농공단지. 농공단지로 지정돼 있는 이곳에서의 그 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무슨 법이 정한 바에 따른가? 그 행위제한 근거법령, 행위 제한, 건축 행위 제한 근거법령은 거기 나와 있죠. 도자 산업 입지 및 개발안 법률. 이게 중요해요. 이 법을 꼭 암기.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용도 종류 또는 규모의 제한, 이걸 약자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인데 이 건축제한은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산업 입지 및 개발안 법률. 아주 중요해. 꼭 나온다 생각 암기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이면 이것은 용도지니까 이 안에서의 이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농림지역 중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돼 있어. 오, 농업진흥지역이다, 보전산지다, 초지다라고 지정됐다면 그때는 특별법에 따라 건축제한이 적용됩니다. 이건 무슨 법? 농지법, 이건 산지관리법, 초지법 이렇게 짝짓기. 반드시 무슨 지역이 있을 때게, 농림지역 중에 있을 때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호전지기다. 자연환경 보호전지도 역시 용도지니까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공원구역이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데 공원구역인 땅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가? 자연 이거 살리고 공원에서 자연공업법. 이게 잘 나와요. 자연공업법 있지? 도시공업 및 녹재난 법률 하면 틀리겠다. 그래서 하잖아요. 이거 하면 틀려요. 이 법률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적용되는 특별법이냐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기서가 적용되지 다른 지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시장 공을 만났다 그러면
무슨 법을 봐야 알 수 있냐 행위자는 도시 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 자연환경 보전적의 공원구로 증대된 땅에서는 여기다 건축물 뭘 건축해도 될까? 이것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 중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무슨 법? 그렇죠. 수도법이지 상수도법. 그럼 틀겠어요?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지정문화재, 또 천연기념물. 그 보호구역이 있다. 그럼 무슨 법? 문화재 보호법,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해양 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 생태계 보존 관련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 관련법. 이렇게 좀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칸에 보면 이 땅이 지금 보전 관리지역이다. 여기가 생산 관리지역이다. 이런 땅이 있네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 여기다 뭘 건축할 수 있을까? 이건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무엇이 제한된다고 쓰세요? 대통령령. 뭐요? 대통령령. 우리 국토개법 시행령 70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도적에서는 이 대통령으로 제한하는 것 플러스 추가로 제한할 수 있어요. 추가로 제한할 수 있어요. 어? 무슨 지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산림. 그러면 바로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산림청장이 추가로 법을 동원해서 저기 무슨 법을 동원해서 제한할 수 있냐? 거기에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안에 농지를 좀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바로 농지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한할 수도 있고, 여기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법, 이게 잘 체크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행위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제한을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해양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그랬더니 해양 생태계 보존 관련 범위를 따라서 추가로 제한할 수 있어요. 해양 수산부장관.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그 야생 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행위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법의 이름을 좀 잘 봐주세요. 무슨 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추가할 수 있는가?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가? 이거 법들을 좀 꼼꼼히 읽어두셔요. 농지법, 자연환경 보전법, 그 다음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련 법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보존 관련 법률, 그 다음에 바로 그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련 법률. 이런 법을 동원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3번 잘 나와요. 자, 우리가 용도적을 쭉 공부했죠. 야, 이런 용도적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딱 규제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근데 이 시설은 특례가 청구돼서 막무가내 갖다 딱 결정 설치할 수 있어. 뭐냐? 도시 군객 시설. 그래, 도시 군객 시설은 용도적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딱 결정해서 설치하면 돼. 이거 결정할 때 누가 할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장과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적도 결국 그네들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과 시도사와 대도시장이 층에서 용도적의 행위 제한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 용도지구, 그 지역지구가 뭐가 됐든 간에 무엇은 딱 결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요? 도시, 군객, 시설. 그것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 시험에서는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가로 4번 꼭 시험에 나오죠? 이 머리자 따서 1번. 도간농자. 도간농자로 용도가 증대되지 않은 지역. 이거 약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증지라고 했죠? 미지정지역.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는데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 여기는 바로 보전, 여기 개발, 여기 완충. 그런데 전국엔 토지가요, 토, 간, 농, 자로 싹 지정되어 있진 않아.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직 이 네 가지 중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땅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도가한 농지로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다. 이걸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적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해 여러분이 다음에 중개사가 돼가지고 실무적으로 나가서 이 땅이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 무엇일까? 이 토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때 이걸 발급받으면 되거든.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시구구청장한테 가서 발급신청 발급받으면 되고,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보면 여기 바로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령상 용도지 용도칸에 저기 땅은 이렇게 나와. 미지정지역 이렇게 나와요. 미지정지역. 뭐가 나온다고? 미지정지역. 그러면 아, 여기 있는 땅이구나. 이걸 여러분은 이해하면서 중개활동을 전개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원래 여러분이 중개하고자 하는 땅이 만약 여기 있는 땅이었다.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았을 때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으로 기재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연환경 보존. 그러면 여기 있는 땅에 또뭘 건축할 수 있어요라고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개사한테 물어보면, 아까 대통령으로 정함에 따르니까 대통령을 보면 돼. 농어가 단독 대하고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게 없어. 딱 자연환경 보존으로 끝났어. 그러면 아까 대통령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폐율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죠. 자연환경 보존 20% 건폐율은 용역 80% 이하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땅이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예요? 오, 미지정지역이에요. 이렇게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땅에 따른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1. 건축할 수 있다. 2. 없다. 몇 번일까요? 여기에 있다가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1. 2. 있다 없다? 좋았어. 있다. 그럼 있다 하면 맞았을 거예요. 맞았다. 그래, 여기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인 미정이라도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중개를 조절할 때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 근데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건축하면 돼? 네 가지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 지역. 근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틀려요. 무슨 지역이다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알겠죠? 건폐율도 용적률도 똑같아. 자연환경 보전적 이걸 적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농림적도 아니고 관리적도 아니고 도시적도 아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아시죠? 그다음에 여기 도시적도요. 이렇게 세부 용도로 정해지 않는 땅도 있을 수 있어요. 세부 용도가 정해지 않는 지역. 이걸 미세분적이라 하거든요. 미세분적. 여기에 따도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다는 거 아시고, 여기 봐봐. 관리적도 세부 용도가 정해지 않냐는 경우도 있어. 세부 용도가 정해지 않아서 미세분적이 있을 수 있어. 여기다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데 도시의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 가장 보전 세고 규제가 센 지역 어디예요? 보전 녹지이죠. 그래서 여기다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건축물을 건축 제한 건폐율 용률 기준으로 정해서 이용하면 되고, 여기는 무슨 지역일까요? 보전 관리 지역. 꼭 알았어요.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5번도 이번 기회 보겠는데, 자, 도시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도시역에 따라 체크해요. 무슨 지역일 때 적용하지 않는가? 그래. 다음의 법률 규정 그따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2번을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천 통치려. 동그라미 1번, 2번을 통째로 묶어쳐버릴게요. 동그라미 쳐서 바로 도시역에서는 아, 적용하지 않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1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자, 1을 도로법상 제40조에 있는 접도구역 규정. 그 다음에 이 농지법상 8조에 있는, 농지법 8조에 있는 농지 취득 규정. 단, 녹지역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녹지역, 단서까지 딱 알으시대.
자, 그래 보세요. 이 도로법 제4조에 있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이 이겁니다. 도로법 제4조에 가면 접도구역,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 도라고 잡아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접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여름 땅이라도 이걸 지정할 수 있어요. 누가? 도로관리청에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로 도로, 여기 경계선 밑에 있는 땅의 지반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안전사 보차 접독이다라고 지정고시 뿌려요. 이렇게 접독을 지정고시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어요. 토지 형질변경 못해요. 함부로 막 설토 성토 이런 거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작물 설치 못해요. 이런 거 하도록 방치하면 그 땅 주인들이 자기 땅, 여름 땅이다. 그러면 여름 땅이니까 막 허가받아 건축물 건축한답시고 여기다 건축하게 되면 잘못 건드렸을 때 도로 밑에 있는 땅을 건드려서 집안이 약화돼서 도로가 붕괴될 수 있어요. 오고가는 차가 슉슉 빠질 사고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이 이렇게 그리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이 도로법에 하면 이 일반 도로다 이게 일반 도로 뭐 국도다 지방도다 일반 도로 경우는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이다라고 묶을 수 있냐면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5m까지만. 몇 미터까지? 5m. 그리고 이게 고속도다 그러면 고속도는 바로 20m까지 후퇴해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20m까지. 알겠죠? 우리 도로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면 좋고 몰라도 되건. 그러나 자, 이 접도구역,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어려웁니다. 여기 있는 땅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역으로 여기서만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비도시에서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이번에 생겼어요. 여름 땅 있는데 여기 밭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에 도로가 새롭게 생겼네요. 그때 여기 접도구역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어? 없어. 적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땅 하나 사놨는데 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도로가 개설됐어요. 이렇게 개설됐는데 여기다 접도기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 도시관은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해되죠? 어디에서만 이걸 적용한다고?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에서만 알아주시고 그러면 여기 봐봐. 도시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녹지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도로가 개설됐는데 여기가 자연녹지 있는 땅에서 개설됐어. 그러면 자연녹지에 도로가 개설됐고 여러분 땅이 있다면 여기다 접독을 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도시역 뜻을 알아야 돼. 도시 아까 주거적 6개, 상업적 4개, 공업적 3개, 녹지역 3개 이런 것 다 묶어서 도시라고 그래요. 알겠죠? 거기에 있는 도로가 있다는 접독을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공법을 좀 공부해서 실력이 쌓였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야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 있다는 접독을 정하지 못한다는데 이렇게 여러분 땅 하나 샀어. 도로 이번에 개설했어. 도시 안에. 도로 폭이 상당히 10m 이상은 돼요. 그때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정박해 서 여기다 접독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 대신 여기다 뭘 지정시 할 수 있냐. 뭘 지정시 할 수 있다고? 건축선. 뭐? 건축선. 누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시장,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여기에서는 자치구청장, 저 도에서는 시행시장, 군에서 군수가. 여기 봐봐요. 접도구역을 딱 지정고시 할 수 있어. 그네들, 이제 금방 그네들이 건축에 심고쳐서 건축선을 지정고시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디 안 했다만 지정고시 할 수 있냐? 도시 안 했다만. 어디다만? 도시죠. 그럼 벌써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나오지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대신 도시역은 이걸 지정구시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시역에서만 하는데 여기 도시역 도로 경계선부터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지정구시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시험에 나와요. 도시적은 네 자니까 4m다. 암기하라고 했죠. 건축품 할 때. 도시적 몇 자니까
내자니까 몇 미터까지만 후퇴해서 걸 수 있다? 4미터까지. 알겠죠? 그 다음 봐봐요. 그러면 건축선을 딱 지정 곳에서 이렇게 봐봐요. 여름 땅인데 지정 곳에서. 그러면 이 건축선이 거졌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건축선이 거졌다면 여기 건축선이 거진 여기까지 땅. 여름 땅일까요? 건축선 지정 곳에 하면 소유권 상실할까요? 소유권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여름 땅이라면. 또 중개를 해준 물건으로서 이렇게 나왔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중개사한테. 중개사 다 한지 알고. 이건 소유권 잃어버린 거예요? 소유권자 이 땅 지은 거예요? 땅 증권자죠? 그렇죠. 땅 지은 거 이것도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수익만 제한받아. 사용만. 뭘 사용 못하냐? 지상했다 이런 건축물 건축하지 말라. 담장 축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지상했다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표 아래 보면 이 건축성 수익을 넘는 구조로 건축물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넘을 수 없다. 또 하나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 용률을 적용하는데 건폐율 용률을 적용하려면 대지면적 계산해야 돼. 대지면적 계산할 때에 건축선 이렇게 대전에 지정 곳이 있다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 좋아. 포함된다. 역시 공부를 그래. 포함된다. 근데 이게 도로가 소요 넓이에 몸치는 4m도 못된 2m예요. 2m가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어. 그래서 도로 중심선 기준에서 대지 안으로 각각 2m로 해서 건축선이 거제된다라고 강제로 딱 건축법 규정됐잖아요. 이때 건축선이 대지 안에 거졌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 도로와 건축사에 있는 대지부는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 좋아. 제외된다. 그때는 제. 이때는 포함. 알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미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법 때 자세히 봤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다음에 또 건축법 또 확인할 거니까 일단 다시 한번 음미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농지법 여기 보세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도 무슨 적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도시죠. 알겠죠?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이 뭐냐? 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세정한 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상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규정은 무슨 적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죠. 근데 도시에 있는 농지취득할 때 전면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칙이다. 원칙. 다만 아까 단서가 있잖아. 다만 무슨 적에서는 적용될 수가 있다? 녹지죠. 그러면 녹지를 빼면 이제 도시역 중 어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 여기 있는 농지취득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녹지에 의하겠다 합시다. 녹지가 이렇게 있다면 녹지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안에 공업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했어. 이렇게 결정고시하면 그걸 도시군계획시설 하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농촌 발급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농지를 녹지에서 취득한다. 그때는 적용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거기 자세히 써놨어요. 손 자세히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봐.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바로 이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건폐용률이 적용되어지죠. 건축 건축할 때 이 건폐가 용률은 본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 36페이지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바 여러분은 그걸 이미 머릿속에 다 복사를 해놓고 있으라 추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그러나 바로 37페이지 2번과 3번 의의를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인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이 건폐율 뜻이 중요하죠. 용적률 뜻 중요하죠. 이건 기본이에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필요하다? 건축 면적, 연면적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죠. 100%. 그래서 건폐율이란 것은
건대, 건국될 때 건대, 건자가 보니까 건대, 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례다. 이거. 자, 이때 건폐를 때 폐자가 무슨 폐라고 했어요? 덮을폐. 그래, 이 주어진 대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게 천조미터다. 여기에 건폐율이 20%밖에 인정 안 된다. 이게 녹지 있는 땅이가지고 자연 녹지 보존 생산 다 20%거든. 농림적 자연 보존도 20% 이하거든. 20% 이하밖에 안 되면은 천조미터 중 이 대지 안에서 확보하는 최대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최대 20%만 확보할 수 있으니까 200제곱미터, 천에 20% 200제곱미터죠. 200제곱미터만 건축면적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는 800제곱미터는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빈 땅, 공지. 그래서 완전히 여기 땅은 이제 건축물로 덮을 수 없어. 그래서 폐자가 덮을 폐예요. 이 주어진 대지 속에서 건축면적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것은 20%까지만 허용하겠다. 200까지. 나머지는 빈 땅으로 나눠라. 알죠? 자, 이같이 건폐율이란 것은 무슨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거냐? 건축 면적 크기다. 이렇게.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을 이렇게 세운다. 하나의 대지 안에 두 개 이상 건축물 들었을 때는 각자 이렇게 건폐율을 적용해요. 통합해서 적용해요. 통합해서 합계로 적용한다. 여기 건폐율이 겨우 20% 반영된다. 근데 여기 건축 면적 200% 200점으로 확보해 버렸다. 그러면 이건 건축물 건축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 150제곱미터 잡고 하나 건축물 건축했다면 여기다 하나 세울 수도 있어. 그때 건축면적 최대 얼마까지만 할 수 있냐? 50.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갈 때는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율을 적용한다. 따로따로 각자 적용 거 아니다. 20% 200, 200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합계로서 적용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크기만 규제하자는 거니까 건축물 높이 층수를 규제하는 성질 없어요. 밑바닥 건축면적만 규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축면적 확보해가지고 층층 올린다. 이렇게 층층 올린다. 층층 올릴 때에 이 각층 바닥면적,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의 크기를 연면적을 하거든요. 바닥면적을 합하는 것을 바닥면적, 각층 바닥면적을 싹 합계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이라고 그래.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겠다.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뭐냐? 용종이에요. 용종. 용자가 얼굴 용자, 적자가 쌓을 적이죠. 그래, 용종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이 하나 있다. 그때 그 안에 확보하는 최대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종은 연세될 때 연대다 이렇게 하시고 100% 곱해서 산정하죠. 이것으로 용종을 산정식이라고 그래. 이때 이 주어진 대지가 천정부터 했다. 거기에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된데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500 잡고 올렸다. 500.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500 잡고 올렸다. 그리고 이 대지의 용적률이 최대한도 200% 허용된다. 최대한도 200% 허용되면 이때 층층 올릴 때 얼마까지만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순수 주택을 올린다. 주택으로.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거기에 용적률이 200%가 최대한도면 바로 이것의 두 배까지 연면적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두 배면 2000인데요. 이때 각층 바닥면적을 싹 합계해서 2000까지만 올리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 500, 1500 됐죠. 몇 층 올리면 끝이냐? 한 층만 올리면 끝이네. 그러면 2000 다 돼버렸잖아요. 주택을 올릴 때. 그런데 이때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건데요. 이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바로 이게 땅 속에 또 지하층 만듭시다. 지하층. 이거 지하층이다. 지하층은 바닥 면적에 속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때 용적률 산정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연면적 계산할 때게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을 연면적을 하거든. 근데 용적률 산정한다. 계산할 때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은 바로 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바닥면적을 싹 포함합니까? 제외시켜준 것도 있습니까? 제외시켜준 거 있죠? 약자로 뭐라고 그래요? 제, 주, 비, 비.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지하층 용도 보관에 싹 제해,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도 제해, 그다음에 초고층 건축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 피난용의 면적 제해,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되는 대피용하는 면적 제해, 이것들을 설치를 권장해서 그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러분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37페이지, 그 다음에 38페이지, 그 첫째 줄이 뭐라고 하나 써놔서 다 거기까지가 한 묶음이거든. 한 묶음. 자, 여러분은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바닥 면적이란 것은 바로 벽, 기둥 같은 구획으로 되어 있다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에서 산정합니다. 건축 면적은 A벽의 중심으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에서 산정하죠. 자, 이걸 정리하고 다시 37페이지 넘어옵니다. 37페이지 넘어와서 별표가 있을 겁니다. 모 지역을 성장시킨 데 행정청인 특광특특시장에서 규제해서 관리하겠다. 그럴 때 수립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걸 성장 관리 방안이랍니다.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바로 개발 유보 용도, 유보 용도지하고 보증 용도에서 수립하는데요. 이게 수립되어질 때 이렇게 여기다 딱 수립해서 이게 방안이 고시됐다. 수립되어서 고시됐다. 그러면 이 방안의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도를 규제받습니다. 규제받는데 바로 성장을 시키자 해서 이걸 만들어서 고시한 만큼 그 안에서는 건폐를 완화받을 수 있어요. 알았어? 그래, 건축 면적을 좀 크게 이렇게 확보하도록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건축 면적. 그래서 그 대지 활용도를 좀 높여주겠다 이거죠. 높여주겠다. 그래, 그 건폐로 완화 정도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0%만 완화해줘요. 몇 퍼센트만? 10%. 이 성장 갈방안이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수립 고시됐다. 원래 계획관리지역 건폐는 42 최대한대요. 40% 이하가. 근데 그게 성장 갈방안이 딱 섞으시면 여기는 50%까지 허용하겠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 여러분이 계획관리지역에 땅 하나 가지고 있어. 바로 그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대지 면적이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이면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은 40평까지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40평. 60평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 갈반에 이 대지가 있어, 100평짜리.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면적을 50평까지 시도를 한다, 그 말이죠. 건축 면적 크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생산 관리적 자연 녹지역에 성장 갈반이 딱 섞으시 되면 원래 생산관리 자유녹증 건폐를 최대한 20% 이하밖에 안 됐죠. 최대한 더가. 근데 여기 들어가서 할 때는 10을 플러스 한다 그 말이에요. 10. 그러면 33. 이렇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 전국적으로 그 한도는 조례를 봐야 돼. 특강 특특 시군은 조례를 봐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 50, 30, 30% 번에서 완화, 완화 적용을 받으시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번, 5번, 6번, 7번은 작년에 출제되기 때문에 올해 또 안 나와요. 이것은. 그래, 올해는 왼쪽에 있는 거 나와요. 36페이지 여기서 꼭 출제가 됩니다. 이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요. 밑에 특수장소부터 정리하고 올라갑시다. 1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약자로 수사팔 이렇게 함께 수사팔 제일 밑에 봐봐. 수사팔 뭔 팔이요? 수사팔. 야 수산자원 보호구역 건폐율 얼마야? 그러면 5 수사팔 40 80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줄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육지, 육지, 육지다. 여기 바다에 바다 공유수면. 여기가 지금 자연환경 보전지기다. 뭐 농림지기다. 바다가 있다. 그때 이 수산자원 보육성차 친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된 장소와 지정 장소 공유수면 바다에 바다. 그래 여기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거기에 농지다 있다, 농림지역, 또 여기 자연환경 보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라고 칭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허용된 건축물은 이제 수산자원 관리법을 봐야 돼. 무슨 바? 수산자원 관리법. 여기서는 농가주택 지을 수 있다, 뭐 어가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땅 가지고 질 때 건폐율 얼마까지? 40%까지. 용적 얼마까지요? 80. 원래 봐봐.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아까 얼마밖에 안 돼? 20. 건폐율은 그 용적은 얼마? 80. 자연환경 보호구역도 건폐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용적률 80이죠. 근데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되면 수산장 관리법에 따라 야 이것만 건축해라고 더 규제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건폐를 40% 주는 거예요. 40. 20에서 40%. 농민들, 어민들 좀 편하게 주택 같은 데 지어서 사용하라고.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거 암기할 때 뭐 복잡하게 몰라도 돼. 그냥 우리는 암기하면 돼. 수사팔. 수사는 누가 할까? 1. 깡패가. 2. 형사가. 형사가 주로 범인 잡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아니, 수사할 때 형사가 팔팔해야 돼. 배글배글해야 돼. 여기 나왔잖아요. 팔팔해라고. 그래, 그래서 형사과로 발령받으려면 팔팔한 사람만 똑같은 경찰에도 형사과로 발령을 내려줘요. 형사가 아무나 해몽도 아니에요. 형사들은 깡패보다 더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치면 쓰러질 정도가. 그리고 이 살인범도 형사범은 그냥 오줌 질질 싸게 그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무섭게 보여야 형사 해먹거든요. 형사들하고 이 살인범들하고 범죄들은 상극관계예요. 상극관계. 천적이에요. 천적. 이 쥐새끼가 누굴 보면 발발 떨어요. 고양이 보면. 그러듯이 아무리 강력범도 형사범 발발 떨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알겠나요? 근데 바로 수사를 전개한 형사 배글배글하면 우습게 봐볼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 팔팔해야 이렇게 팔팔해. 그래 형사과 애들은 아주 팔팔한 애들만 가서 하고 있어요. 또 발령을 그렇게 내려줍니다. 자 아무튼 수사팔 수사팔 이렇게 수사팔 암기하세요. 40, 80 암기하고 그 다음에 2번 자 도시적 예후 지역에 지정된 개발징주구 개발지구. 여기 봐봐요. 여기를 도시적 예허지라, 여기를 도시적이라 하고 여기는 도시적 예허지라고 그래. 도시적 예허지역은 그것도 봐봐. 위에 올라가서 펴보면 거기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여기 세 개를 묶어. 그래서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 줄 것이고 여기 이렇게 화살보네요. 도시적 예허지역을 줄 거예요. 2번에서 도시적 예허지역 줄 거예요. 2번. 그것도 줄 것이고 위로 올라가서 딱 세 개를 묶어서 고리 화살포네. 이를 도마하기 위해서. 도시적 예허지역 줄 거죠. 이렇게. 그래 도시적 예허지역 이걸 말해. 관리 농림 잘 보셨죠.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개발 징조가 지정됐어. 개발 징조가 지정되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됐든 여기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완화해줘요.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도시적 예허지역은 여기 관리적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있고 농림적 있고 자연보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도시적 예해, 도시적 예해에 개새끼가 떴다. 개새끼가 뜨면 개사배, 개사배 이렇게. 여기 개새끼 두 마리 떴네 그러면 개사배 이렇게. 이거 개새끼거든. 뭐라고요? 이건 진돗개, 풍산개. 도시적 예해적이 지금 개새끼 두 마리 떴다 그러면 무조건 개사배, 개사배. 꼭 암기해. 뭐라고요? 개사배, 개사배. 아주 중요해. 개사배, 개사배 암기해야 되는데 개사배, 개사배 도시적 요적의 허벌판에 개새끼 두 마리 떴다 그러면 개사배, 개사배 개발 진흥지구 계획 관리 똑같이 개사배 암기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 어차피 우리는 외워야 돼요. 합격하려면 다른 것도 외워야 돼요. 그것 때우고 이것 때우고 합격하시려면 다른 것도 똑같이 많죠. 내가 보니까 중개사법도 만만치 않아. 그것도 달달달 해야 돼. 외울 게 다 똑같아. 시험 꾸물한 것은 머리에다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뭐 이해? 이해봐야 한 필요 없어. 머리에서 생각 안 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다 읽지. 웬만한 학교 나왔으면 다 한글로 된 거 누가 모르겠어. 다 한글로 된 거 다 읽죠. 이해 다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짝짓기해서. 그렇죠?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자, 우리 객관시험은 저 구석지에서 지문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지문 이렇게. 그래 주관식은 그냥 서론, 본론, 그다음에 결론해서 쫙쫙 이렇게 써버릴 텐데 이것은 구석지에서 갖다 집어넣어버리거든. 와 이거 안 봤는데 안 봤네. 그래서 틀려버리죠. 그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달달 내와야 돼. 그래도 이 자료가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약집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그렇게 공감하겠어. 요약집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속 터져 죽겠어. 그 시간에서 여기 계속 빨리빨리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나요? 기본서 보지 말고 이것만 해. 이거 보고 나서 다음에 또 문제 풀다가 막히면 내가 안 된다. 안 될 것도 없어. 이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 것만 잘 이해하고 외우면 끝이에요. 다 커버가 돼요. 알겠죠? 요약집만 보면 돼요.
그렇게 구성을 했어. 그래서 약간 두꺼워, 이게. 약간 두껍다. 두꺼운 이유가 있어. 이것만 보고 끝내라고. 또 막 요약집 봤다가 기본서 봤다가 또 다른 요약집 사서 또 봤다가 또 어떤 프린트물 펴갔다 사서 봤다. 속 터져버리네. 그분들 100%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지켜본 거래. 어떤 사람들 합격하냐, 쉽게 합격하냐, 이것만 쭉쭉쭉쭉 파고 또 쉬어, 이제. 너무 다 파버렸으니까 할 것도 없잖아요. 좀 쉬었다. 쉬었는데 또 잊어먹으려고 하네? 그럼 또 하고 또 쉬어.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이거 7번, 8번 해야 돼요. 그럼 끝나요. 근데 절대 이것저것 갖다 보면 그분은 절대 어림 있어요.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그래요. 아, 하지 말라면 꼭 그래. 여기 막 프린트물 막 표 같은 거 갖다 봐. 막 표 갖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속 터져버려. 여기 다 있는데. 이거 안 보고도 딱 생각날 정도 돼야 합격할 수 있어. 아, 검평률을 뜻.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얼마다. 이게 이 페이지가 딱 그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이 페이지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려워. 자, 그렇죠. 근데 이제 할 게 뭐냐. 자, 보죠. 이제 금방 했죠. 개사배, 개사배. 할 것도 없잖아요. 수사팔. 그리고 개사배, 개사배 뜻을 이해하고, 지역 그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 개발 진주, 아까 비도시의 개발 진주라고 친다면, 검표는 46을 1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 녹지에도 개발 진주라고 친다 수 있어. 자연 녹지의 개발 진주라고 친다면, 여기는 30%까지 완화입니다. 얼마까지요? 30, 그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수치를 여러분이 달달달 해야 돼. 박스 안에 있는 수치를 달달달 해야 문제가 나오면 하나를 맞출 수 있어요. 여기서 꼭 나옵니다. 그거 이미 암기가 됐을 거예요. 그것도 만만 도각에 보면 3초면 되죠, 3초면. 근데 그걸 외울 때에는 용도적 표를 먼저 암기라고 했어요, 용도적 표. 용도적, 크게 보면 도, 간, 농, 자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역은 주, 상, 공, 녹이 있다. 관리역은 보, 생, 개가 있다. 그 다음에 농자는 세면 안 되니까 농자 그대로 끌고자. 그래서 구적이란다, 구적. 구적은 국토계획법률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건폐율을 보면 바로 여러분도 그따 체크해. 주상공록, 뭐, 똥남치. 보생농자, 똥남치. 그래, 주상공록, 보생계, 농자, 똥남치 해놓고, 한번 여기 쉬어. 주상공록 한번 쉬어. 주상공록 해놓고, 건폐율은 여기다 똥남치. 7972 똥남치. 7972 똥남치. 살살살 똥남치. 그래서 주상공록 7972. 주상공록 7972. 주상공록 7972. 이렇게 암기. 그리고 여기 봐봐요. 2로 끝났는데 비도시역은 다 2로 밀어보면 돼. 오, 비도시역 이 끝. 근데 이 끝 했는데 개새끼가 아니다고 펄떡 일어나네. 개새끼가. 개새끼가 원래 걸어다니잖아. 이게 펄떡 일어나서 개새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펄떡 일어나서 그래서 탁 쳤더니 쫙 죽었어. 개사. 그래서 개사배 아까 했죠. 그래 개사배. 이것만 개사배게. 그러면 2828. 건폐율은 20, 용률 80. 2828 다 끝이에요. 2828. 그래 비도시는 끝. 이제 할 것 없어. 건폐율 끝. 2828 끝. 개사배 끝.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이제 도시형만 신경 쓰면 되겠네. 도시형만. 건폐율 아까 7972 그랬어. 주상공로 797 그랬습니다. 그럼 용적률 뭐냐? 용적률 거기 또 동그라미 쳐. 5, 1, 5, 4, 1 이렇게 동그라미 쳐. 뒤에는 00% 이하 똑같으니까. 뒤에는 00% 똑같아. 5, 1, 5, 4, 1 뒤에는 00% 이하 똑같다고 그랬어. 자, 이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 나왔어. 짝치기. 용도적 네 가지 짝치기 잘 해가지고 들어왔는가, 암기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법률의 하에게 보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우리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인 대통령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땅만 이렇게 세분하고 있어. 주거적 아까 6가지. 상업적은 4개로. 공업적 3개로. 녹지역 3개로. 그 명칭을 먼저 순서대로 암기해야 돼.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주거지 중
일유군 순서 천일준 공업죠 보생자 녹지 이 순서를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대로 그래 갖다 딱딱 갖다 치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표를 보면 검표를 이렇게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 여기서 한번 잘라요. 5, 5, 6, 6, 5, 7 5, 5, 6, 6, 5, 7 리듬을 타고 가야 돼. 5, 5, 6, 6, 5, 7 5, 5, 6, 6, 5, 7 5, 5, 6, 6, 5, 7 자주 해야 돼. 자주 다 해왔어요. 다 어르신들 다 해오더라고. 다 해. 수험생 합격을 하기를 원하시면 다 해왔어. 다 해왔어. 지금까지 수험생들 중에 안 해온 사람은 이건 간단해. 5, 5, 6, 6, 5, 7 5, 5, 6, 6, 5, 7 간단해. 5, 5, 6, 6, 5, 7 그 다음에 야 여기 중1,6은 이거 순서에 와라고 했어. 중1,6은 중1,6은 9, 8, 8, 7 9, 8, 8, 7 9, 8, 8, 7 9, 8, 8, 7 중1,6은 중1,6은 9, 8, 8, 7 9, 8, 8, 7 끝났어. 공업적은 07이에요. 07이 다 7, 7, 7 7, 7, 7 예? 7, 7, 7 7, 7, 7 그래? 7, 7, 7 07이 있어, 07이. 공업증은 다 777. 녹증은 다 2, 2, 2. 네? 끝났다. 그래서 2, 7, 7, 7, 그 다음에 9, 8, 8, 7, 5, 5, 6, 6, 5, 7. 할 것도 없잖아. 5, 5, 6, 6, 5, 7. 9, 8, 8, 7, 9, 8, 8, 7, 9, 8, 8, 7. 7, 7, 7, 7, 7, 7. 2, 2, 2. 끝! 자, 이제 용종을 갑니다. 말이 쉽지만 하다 보면 진짜 쉬워요. 자. 자, 이거 봐봐. 용적률은 이 최단도 이것도 너무 쉬워. 하다 보면 정말 쉬워요. 일종 전용 주거니까 100% 딱 가닥 잡고 플러스 50% 하면 돼. 플러스 50% 할 줄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150, 200, 250, 300. 여기 3종이니까요. 300 이렇게. 여기서 끝. 규칙은. 여기서 끝. 그리고 준 주거적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용적률 500% 그대로 허용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일증 공업적도 규칙이었는데 아까 300으로 하다 보니까 300 끝났네요. 규칙. 300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전용 공업적도 한번 나눠줘요. 그리고 플러스 50 하면 되겠네. 그러면 350, 400. 끝.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만 잘 신경 쓰면 되겠네. 중심 상업적 땅값 엄청 비싸요. 법률에 정하고 있는 1500 그대로 인정해줘요. 중심 상업 중1,6원에서 1,500 여기다 마이너스 얼마면 끝이냐? 마이너스 200%. 그러면 1,300, 1,100, 900%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보전 녹지적은 80인데 생자 생자는 100백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해야 돼. 이제부터는 암기 작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해가 됐다 싶으면 외워야 돼. 이 제목대로도 외워야 돼. 자꾸 이거 여기서 꼭 합류 나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어디를 보냐면은 저기를 보겠어요. 앞으로 가셔서, 그 31페이지를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